박영수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짧게 요거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기인이라고 하는 경기도 의원이 이재명의 저격수처럼 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동 갖고도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네. 지금 성남시의원 하다 도의원으로 바뀌었네요. 도의원 됐죠? 이제 승격했네. 네.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어? 뭐라고 나오느냐? 해보세요. 아, 저 시의원, 저 병채 선배라고 하는 애 있잖아. 어,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 어, 끝나고 나하고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만났는데, 어? 그러면서 다른 얘기, 이게 이제 한 번은 시도를 막 돈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게 2021년 1월 6일 있잖아요. 네. 저기 보면. 네. 저 때는 사실은 그 돈이 엄청나게 그 벌어졌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너도 나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러던 놈이 뭐 이재명이 돈을 먹었다고 해서 이재명을 공격해? 아니 이거는 최소한 부끄러워서 본인이 못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관계가 돼 있는데 본인이 돈 달라고 했다고. 아니, 국힘당은 와. 자기가 그럴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보세요. 야. 저 요약해도 15차 요약에 이름이 나. 그러네요. 이기원 국민의힘 화천대유 시행사 이익 공유하자. 끝나고 김만배와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 야. 정영학이 저렇게까지 요약해놨잖아요. 야. 근데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왜 수사 안 하지? 뭐 실행이 안 돼서 그런가? 돈이 안 가서 그래? 근데 시의원 저것만 해도 그냥 협박 아니에요? 자기가 시의원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시의원이 요구만 해도 예. 저거는 의원이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당연하죠. 공무원은 저 뇌물 요구죄가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당연하죠. 네. 전 한번 추론해 볼까요, 제가? 자 보니까 시의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의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랑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젊은 시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이야 제가 봤을 때는. 네. 청년인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을 나서가지고서 저격을 막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누가 있어. 보통 시의원, 구의원 이런 그 의원들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저기는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들이 보통 혹시 지금 시장된 신상진인가?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저거는. 네. 네. 저거는 그러니까 젊은 그 딸랑딸랑 보통 젊 제가 딸랑딸랑이라고 한 게 막 딸랑딸랑 쫓아다녀요. 막 그 시의원, 구의원 한번 공천 받으려고. 예,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해서 라인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일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럼 뒤에 누가 있을 거예요. 저거는 당 최고위원 선까지 나왔었던 인간이네. 청년 목수로 네.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혼자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돈 받은 네. 검사가 조사하고 돈 받은 기레기가 보도하고 돈 받은 국진 국계가 개거품 밀고 돈 받은 판사가 재판하는 게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다. 진짜 아니 아무리 파도 안 나오지 아무리 파도. 자 그래서 이제부터 박영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했어요. 영장도 청구 검토하겠다는데 혐의가 21억 받았다, 25억 받았다고요? 21억 5천으로 지금 일단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21억 5천. 예. 고문료로 2억 5천만 원 받았고 딸 대여금으로 11억 원 받았고 아파트 저가 분양으로 8억 원 해서 21억 5천만 원 받았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클럽도 아니다. 저기 빅양수를 잘못 쓰셨네. 박영수인데. 빅양수. 그러니까. 어. 박영수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창조적으로 오타를 내서. 아, 박영수. 네. 똑같은 글자 붙여놓기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 21억 5천만 원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죠. 이제 우리 대장동에서 이제 박영수 씨의 위치, 이제 50억 클럽이다라는 거는 각 상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억 클럽이 이제 그 수면 위로 이제 사실 많이 떠올랐고 이름은 국힘당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각 상도가 아들한테 퇴직금으로 50억을 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박영수는 이 대장동의 하천대유를 만드는 시점에 각 상도의 아들과 박영수의 딸이 그 하천대유의 1, 2호 직원으로 영입되면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한 거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수가
어떤 이 대장동하고 관련이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 곽상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박영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박영수를 정리 안 하고는 대장동이 정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박영수가 관련되는 걸 보니까 첫째는 박영 그 하천대유를 만들 때 자본금이 3억 5천이 일단 들어가요. 네. 3억은 그 천화동인으로부터 들어가고 5천은 그 저 하천대유 자본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의 5억의 출처가 박영수다. 그러니까 박영수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 이기성이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거기 넣었으니까 이기성 거다.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넣는 거는 사실이고 그 그렇죠. 돈을 어떤 왜 넣었는지와 그렇죠. 그 받아가야 되는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수가 그럼 거기서 뭐를 받아갔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딸 딸한테 돈이 11억을 그냥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빌려줘요 그냥. 오. 근데 회사 그런 회사가 있나요? 직원한테 그냥 11억을 그냥 빌려주고 엄청난 복지네요. 그다음에 이제 연봉이 10배가 넘어. 엄청나다. 박영수가 하천대유의 고문으로 2억 5연 1년에 2억 5천인가 고문료를 받아가요. 그리고 또 저걸 누가 가져갔냐면은 박영수의 외사촌이 누군 저 이기성이라고 지금 나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냐면은 위례신도시에서도 분양 대행업자를 하던 사람이야. 맞아요. 그 분양 대행업자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양 대행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그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네. 그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면은 그 분양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 비용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아파트 시행을 하는 중에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자금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 주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거기 위례신도시에 분양 대행업자를 했더라고. 어허. 그리고 대장동에도 분양 대행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양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남욱이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전체 돈이 박영수 외사촌인 이기성한테 290억이 갔다가 100억은 돌려받고 190억이 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영수와의 외사촌 관계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190억의 성격 그리고 아까 그 21억 5천은 박영수 딸과 박영수한테 간 돈 그 다음에 또 다음 세 번째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의 한수 주장과 200억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신의 한수는 신의식의 그 방송이 아니고요. 예. 예. 그 보도에 의하면 양재식을 선택했던 게 신의 한수다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예. 정영학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우리가 이거 박영수 특검이 큰 우리 이 사업이 큰 건데 네. 박영수 특검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우리은행에서 대출 의향서 1500억짜리를 받아주기로 했는 사람이 박영수고 그 일을 중간에서 그 실행자는 양재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자기들이 오늘날에 이 대장동 사업이 성공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일부 나오는데 그걸로 대출 의향서가 주는 과정에서 이걸 돈을 50억을 줬다. 근데 거기에서는 나오는 건 200억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박영수에 대한 수사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 박영수가 돈을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대출 의향서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대출 의향서가 어디 가면 하나은행도 아니고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박영수가 사회이사도 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장까지 하고 나오는 사람인데 그 이사회 의장을 할 때 그 부사장이라고 하는 김모 씨하고 통해가지고 대출 의향서를 만들었다. 지금 검찰 주장이 그거예요. 지금 수사를 불렀잖아요. 네. 박영수를 특검을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런데 자
이 당시에 200억 약속을 했던 게 간 기록이 없어요. 네. 이제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의향서가 의향서라는 말은 LOI라는 이야기인데 의향이 있다. 의향만 있다. 의향이 있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법적 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향만 있는 건데요, 뭐. 아, 네. 그러니까 안 해도 가만히 실제로 안 됐고 2014년 12월 달에 그 자체가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이게. 실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영수를 아무 사람들이 구속시키고 싶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구속을 한다? 그럼 박영수 구속이 될까요? 아니죠. 실체가 있어야죠. 일단 뭐 구속영장은 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아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그 구속영장을 치냐 하면은 각상도 아들 퇴직금 그 저 준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꼼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불러놓고 나서 아, 무죄를 주려고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풀려주려고. 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은 실제로 박영수를 구속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희는 박영수가 저희는 저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는 네. 단연컨대 네. 박영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기각돼서 나올 겁니다. 아, 아예 프레임 자체를 잘못된 곳에다가 잡았네요. 아, 곽상도는 구속을 시켰잖아. 그런데 여기는 구속조차도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의 유사한 이 검찰의 빅피처라고 보는데요. 네. 검찰이 곽상도한테 하나은행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해줬다 해서 해보니까 하나은행에서 곽상도하고 만난 적도 없고 네. 해준 적도 없어. 네. 그런데 곽상도는 50억은 갔어. 네. 갔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서로 안 맞는 거를 갖다 붙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와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법원에서 영장 그 구속을 못 시키는 거야. 저거 자체를 가지고. 야. 지금 박영수를 그렇게 만들려는 거야.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네요. 똑같은 방법. 일부러 주장에 그 뭐야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아구를 갖고 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시키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다가 파토나게 만들려는 거네요. 그래, 법 기술자들이 아예 구속을 안 시킨다든지 기소를 안 하면은 누가 봐도 저거는 문제가 있다는 게 다 있는데 그렇구나. 기소는 하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요거 전에 아까 그저 그림 예 요거 청화동의 사업 부분을 근데 이제 박영수는 그러면 실제로 50억만 받기로 약속했고 했을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박영수를 이렇게 검찰은 빼주려 그래. 그래서 실제로 21억 5천만 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투자 의향서를 갖다가 그 작성해 주는 식의 예. 뇌물죄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 의향서가 사실상 실행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실행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압력을 갖다 제기하려면 그 의향서를 써서 그쪽에서 돈을 대출하는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성립하지 않아 지금. 본인은 박영수를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일부러 엉성한 기소 논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야. 자, 그래서 21억 5천만 원이 그냥 딸이 받은 거고 딸한테 일을 잘해가지고 그런 식이 됐다라고 또 넘어갈 가능성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 김성수 TV의 민생 경제를 쭉 지켜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박영수가 부산저축은행에 1,800억에 달하는 그 돈을 사실상 남욱이 일당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조우영 사건부터 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 예금보험공사에서 또 고발해서 두 차례 걸쳐서 검찰 수사를 받잖아요. 예. 그 수사를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로 둘 그 권력에서 벗어날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박영수잖아요. 박영수요. 그리고 이 박영수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만 구속하는 걸 빼준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 땅을 확보 안 해놓으면은 이 사업을 성남시에서 하천대유하고 같이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땅을 그 이 사람들이 한 70%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70%를 확보해놓은 사람을 배제하고 갈 수가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전부 다
반대를 하면은 그렇죠. 성남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대장동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대장동 일당과 손을 잡고 뭔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묻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지주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작자들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땅 투기를 하고 그런 불법적인 짓들을 갖다 버렸던 그 이전에 C7 소속의 사람들이 그대로 주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배제를 하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만배가 너 어디 가 사라져 있어. 외국에 남욱을 보내. 그래놓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포장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할 때 누가 그럼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끔 속이고 그림을 그리고 짜고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 사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영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요 앞단의 작업들 그렇죠.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앞단 작업들을 계속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세탁을 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박영수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김만배 인적 구성만 봐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아니지만 남욱 그다음에 양재식 이 사람들은 정민용까지 전부 다 박영수 사람들이에요. 라인에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일을 하는 최상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모든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영수를 그냥 단순한 50억 클럽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박영수는 과연 그 뭐 대출 의향서 그거 하나 써줬다는 그거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영수가 그런 정황을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각을 보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라는 분이 네. 이 페북에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글 내용 속에 걸 하나 소개를 하나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걸 아까 그림 요거. 요거 보십시다. 요 천화동인 4호.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이 바뀝니다. 천화동인 4호가 1,007억이 배당이 되는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1,007억이 이름이 NSJ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저희가 원래 남욱의 그 소유인 그런 그렇죠. 펀드로 알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남욱 1호부터 7호 중에서 1호는 김만배, 2호는 김만배 부인, 3호가 김만배 누나, 4호가 남욱, 그다음에 5호가 정영학, 예. 6호가 저 조우영의 조우영이 사촌, 조우영의인데 조우영 그거는 박연호 그 회장의 예. 그 집안이죠. 그 예. 부산 저축은행 예. 조현성 그래서 그 조현성 변호사예요. 예. 그 이름을 조 우영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욱이나 조우영이처럼 이런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지주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 사업을 못 하도록 그렇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왔던 거죠. 조현성 이름으로. 조현성 이름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7호가 배 재성인가? 배 그 기자죠, 기자. 네, 배성 뭐죠? 재성인가? 배재성인가 배성재인가 저 그 배성재 배성재 예. 그 YTN 기자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그건 50억 클럽이 예. 그 따로 있고요. 홍성근 회장은 따로 있고 이 배성재인가 그 사람은 예. 저 7호에 지금 위치한 사람인데 자 근데 지금 이야기 설명하려고 하는 이 4호는 천화동인 4호는 그 남욱이 이름이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이 NSJ 홀딩스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곧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독일을. NSJ PM이라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PM을 만들어가지고 홀딩스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303억 5천만 원을 대여를 해요. 빌려주네요. 그래 자회사니까 뭐 빌려줄 수는 있죠. 네. 빌려줬다가 이 여기서 그 중에 대부분의 300억 정도를 네. 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용지를 사는 데 씁니다. 아하. 그렇죠.
근데 그 용지를 샀는데 사는 걸로 그 등기상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걸 보니까 박노정 변호사라는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전석진 변호사가 이제 밝혀놓은 그 등기를 보시고 한 것 같아요. 빌린 돈으로 샀더니 그 땅이 박노정 변호사 소유 건설 용지였다. 희한하죠. 아니 NSJPM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분명히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 소유해야 되는데 네. 이름이 박노정 변호사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노정 변호사가 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강남 법무법인 이게 박영수가 대표로 있던 강남 법무법 여기서 하천대유를 사실상 관리하는 그렇죠. 그 전에 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도 시도도 하고 했던 그 변호 법무법인거든요. 아, 그 법무법인의 소유 소속돼 있는 거예요? 소속돼 있는데 아, 그것도 보세요. 2015년도에 이 사람이 영입이 된 사람이야. 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영수가 자기 로펌에 네. 박노정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박노정 소유의 땅을 갖게 된다는 거야. 300억짜리 땅을. 근데 그게 원래 주인이 남욱이었다는 거지. 원래 박노정 변호사로 돼 있는데 그럼 저게 실질적으로 박노정 변호사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있는데 그거를 사는 거지. 그 남욱 쪽에서 그렇죠. 남욱이 이름만 바꿔서 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도 또 수원지검 특수부에 있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에서 박영수라는 사람을 곽상도랑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더 위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막 말들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놓고 했을 때 그건 저것도 자기가 말을 다 움직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거를 또 이게 이 사람 NSJPM이 사가지고 이거를 파는데 네. 누구한테 파는지 누구한테 파냐 하면은 오성시럽 유한에서 오성시럽이라는 곳에 팔아. 근데 유한에서 오성시럽을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인데 지방의 중소기업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강남 땅을 목포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판 거잖아요. 근데 업력이 한 6억 6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도 2015년도에 희한한 기도 이걸 만들었던 회사. 2015년에 저 회사를 만들어. 오~ 2015년에 강남에 영입했던 변호사의 소유의 땅을 사고 그거를 저기 그 오성실업이라는 데 파는데 그것도 2015년에 생겼어요. 그리고 2015년이 대장동 사건의 이제 시발점이 그렇죠. 드러내고 그때 설계가 될 때고. 와.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용지가 NSJ 홀딩스에서 가지고 그 파는데 모든 사업권하고 그 아파트 오피스텔을 올릴 수 있는 권리 네. 그건 모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용지 사업권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는데 저 완전히 금싸라기를 갖다가 툭 던져주는 거 아니야?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래서 이 300억이라는 돈은 지금 303억 5천만 원은 그냥 3억 5천만 원은 수수료나 이런 거 그 관련 그렇죠. 등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갔다면은 저게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일까 하는 게 유땡땡이라고 했는데 저분이 보니까 여성 이름이에요. 대표가. 건설업. 근데 목포는 솔직히 박영수 씨가 원래 목포에서 잘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원래 목포에서 잘했죠? 제주분인데 목포에서. 근데 이 갑자기 목포가 등장을 하고 네, 그러네요. 이래서 이 지금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봐야 될 것이다 네. 하는 거예요. 인상적인데요, 저거? 되게요? 움직인 게요? 예. 네. 오. 공교롭게 또 2015년인 거고. 있잖아요. 네. 소설 한번 써 보자고요. 네. 원래 이 박영수 씨가 네. 차명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한 300억이 돼. 예. 네. 근데 그거를 300억에 사. 네. 그 다음에 박영수 씨와 관련 있는 회사에 그냥 공짜로 넘겨줘. 그러면 300억이란 뇌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탁을 해서 전달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만한 수상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또 개발 이후에 수익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은 그 양 사업권이랑 용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양도를 해줬으니까 오성실업이라는 데가 다 이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까지도 알차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이런 의혹을 우리가 일단 한번 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등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 사항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되면 네. 위치라든지 그게 실제 지금 현재는 어떤 땅인지 그런 걸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저게 이제 너무나 근데 나무기가 그 당시에 천화동인 4호에서 그걸 이제 잠깐 나무기까지 연결해서 보실까요? 네. 나무기의 자금이 1,007억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여기 이건 하천대입 거고 예. 네. 그다음 나무 거는 자료가 없나요? 예. 아 나무 자료를 안 했구나. 나무기는 이런 거예요. 나무는 어떤 적을 했냐면 1,007억이라는 배당을 받잖아요. 예, 배당금은 1,007억을 받습니다. 1,007억을 배당을 받는데 제가 나무 자료를 정리한 거를 가지고 잠깐 손님 1,007억 가지고. 19년도에 네. 19년도에 471억을 배당을 받고 네. 그 20년도에 361억을 받아요. 네. 그리고 21년도에 175억을 받아요. 그러면은 총 합해서 1,007억이 됩니다. 네. 이 1,007억을 받아 가지고 22년 말 기준으로 이걸 내용을 보니까요. 자산이 555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대차대표상에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를 합한 게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부채가 365억. 그 다음에 자본이 190억이에요. 이렇게 배당을 받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실제. 그렇죠. 실제로 있는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예. 부채를 이렇게 잡아놔요. 근데 이 부채는 가공의 부채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빼돌린 거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본금 19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93억.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100억, 193억을 빌려준 돈으로 채권으로 잡혀 있어요. 실질적인 나무의 몫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의 몫이 이걸로 보이는데 193억. 그리고 손익 계산서에 가서 보면은 이 대차 좌표는 이렇게 돼 있고 예. 손익 계산서 2022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119억이 났다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19억. 손실이 났다고. 근데 1,007억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119억이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매출액이 연평균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3명이야. 매출이 3천만 원인데 직원을 3명을 써. 3명이라고 해도 아니 손실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또 봤어요. 그걸 쭉 쳐다보니까 2020년도에 투자를 했나? 20년도에 198억 원을 지급 수수료로 지급을 했더라고. 지급 수수료는 뭐냐면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렇네요. 지가 변호사인데 누구한테 뭐 때문에 변호사를 198억이나 지급 무슨 일이 있었길래 198억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냐고. 돈을 그렇게 뺐구나.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제일 빼기 쉽대. 그러니까요. 녹취록이 딱 나왔잖아요. 녹취록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2021년에 23억을 지급 수수료 또 지급해요. 야, 깔끔하게 그럴 거야. 2022년에는 7억 6천을 이제 점점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횡령 아니면 배임에 해당되는 뭐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배임이고 이건 수사를 해야 되지. 이건 100%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까지. 근데 여러분 대장동 기사 중에서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오늘 처음 듣잖아. 네. 완전히 기사들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받았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회계 자료만 들여다보면 나오는 거야 이 기자 새끼들아. 그리고 2020년은 197억을 단기 대여를 하고 그 대여금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어라고 하고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 못 받으려고 하는 거지. 못 받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못 받을 결심. 못 받을 결심. 자 그럼 이 단기 대여금이 누구한테 갔느냐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면서. 그렇죠.
못 받을 결심을 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1억이 2020년도에 101억을 선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또 어디 가요? 선거금을 지급하는데 이 예. 선거금을 지급하면 80중 이럴 때 좀 뭐 좀 빼주세요. 좀 자 예. 선거금을 하는데 86억을 대선 중간금으로 설정을 해요. 예. 그럼 이것도 결국은 안 받을 결심을 하고 준 거예요. 선거금이랑 그렇죠. 먼저 준 거잖아요. 예.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2억은 주식하고 채권인데 여기도 손실금을 그 다음에 50억을 절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장부는 완전히 이거 가라라라. 그 거짓 장부라고 봐야 돼. 가짜 장부고. 하... 이 돈들이 나가고, 아, 이만큼 결손이 2022년도에 결손이 났으면 손실이 이만큼 생기는 법인이 손실이 이만큼 번 된데 돈이 있을 게 있습니까? 없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뒤에도 쭉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나 신박한 게 이 손익을 쭉 아까 보는 거 보면 19년도에 4,442억이 이익이 들어왔죠. 배당금이 예. 들어왔는데 2020년도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135억의 손실이 생깁니다. 다 돈 빼돌리는 아니 다 돈 빼. 그 다음에 돈이 361억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네. 442억이 들어오고 361억이 들어왔는데 135억이 손실이면 그 합하면은 496억의 비용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뭐 숫자가 막 있으니까 막 복잡한데 딱 딴 거 다 빼고 여기가 펀드야. 펀드면은 투자회사야. 그러면은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한 것들은 전부 손실 처리를 해. 아니 생긴 투자해서 다 망했다고 그냥 손실 처리를 미리 대선 충당까지 해가지고 손실 처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2021년까지 3년 동안에 예. 돈이 1,007억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빌린 돈이 남욱이가 빌린 돈이 예. 그 키넨 파트너스로부터 60억을 빌리잖아요. 네. 그러면 1,067억이 있어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년 동안에 1,043억이 손실 봤다고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뭐를 해야 그렇게 손실을 볼 수 있나요? 갑자기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1,000억 이상을 어떻게 손실을 봐? 그냥 땅에다 파묻어도 그렇게 파묻기 힘들 거예요. 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 만약에 청장님 네. 이걸 배당을 줘서 내가 정당하게 가져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을 받아. 근데 내가 내 회사니까 내가 100%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됩니까? 한 50%를 내야 돼요. 이게 종합소득세에 해당되거든요. 배당 받아가는 것도 그 남욱이 개인이 받았어. 그럼 개인 소득세가 48%인가 최고 세율에 해당되고 거기에 해당된다면 한 50% 지방세까지 따지면 50% 이상 내야 되죠. 그러니까 1,000억을 갖다가 벌었다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려면 500억 480억을 갖다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500억 내야 돼요. 네. 지방세까지. 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하려고 이런 짓을 그냥 장부상에 막 만들고 손실 봤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배당을 안 받아가는데. 아 그렇군요. 피디님. 다 들었어요. 네. 봐요 지금 호호머님 진짜 재밌어요. 그냥 결국은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탈세죠, 탈세.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대장동 우리 녹취록도 다 보면 어떻게 세금 안 낼까를 계속 연구하잖아요, 진짜. 네. 근데 이건 무조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쭉 전체를 다 보니까 이 장부상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빼돌리고 그냥 그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해놓은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자기들이 빼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김만배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화천대유. 화천대유. 어. 화천대유는 한번 살펴보자고. 화천대유는 실제로 얼마를 남겼나 보면은 언론 보도상으로는 지금 시행해가지고 우리 2차 후에
그 다섯 개 블록 그걸 시행해서 4,500억 남겼다. 네. 그리고 택지 개발에서는 4,040억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40억 내용 중에는 3,640억은 저 분양 수익. 네. 하천 대유는 577억 아까 나왔던 거하고 그다음 시행해서 분양 수익 4,500억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4,040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시행해서 분양 수익이 5,560억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103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이게 언론보도하고 검찰 공소장이 부풀리기지. 부풀리기도 되고 이 내용을 제대로 보질 않았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의 103억도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죠. 어쨌든 재무제표상의 저 내용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검찰 공소장은 모든 수입을 그냥 수익이다라고 계산을 해버렸어요. 택지 배당 577억,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 21억, 플러스 하천 대유 수익이거든요. 네. 아까 그 뒤에 보면은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저 103억은 세금이 수익이 103억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A1, A2, A12, A11, 12은 B1까지 그 수익은 이름은 하천대유의 수익이었으나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SK. SK 키넨 파트너스가 A1, A2는 키넨 파트너스 거고 그 다음에 A12는 김만배 거고 그러니까 화천대유 1호 A11은 MSBT 거고 예. 요렇게 돼 있는데 그 표를 한 장 먼저 보여주시고 넘어갈까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화천대유가 577억,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A1 블록 A12 블록은 420억, 그다음에 B1 블록은 250억 플러스 알파가 돼 있죠. 이 내용대로 하라면은 화천대유는 사실상 김만배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이거는 2,430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것도 내 게 아니다. 화천대유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A1, A2 블록은 키넨 파트너스 거고. 그렇죠. 그 A11은 그 저 화천대유 속에 MSBT라는 회사 거고. 그럼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577억하고 일부만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하천대유의 시행 수익은 103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도 이제 세금 떼고 어쩌고 하니까 103억밖에 안 납니다. 그 안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관리 일반 관리비 판매비가 있을 거 다 빼고 나면 103억이라고 얘들은 주장하는 거고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고 주장한다? 자기 그 하천대유 거 아니냐? 그럼 언론도 거기에 따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진짜로.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B1 블럭에서는 이 B1이 뭐냐면은 원래 테라스 테라스 주택 주택인데 이게 테라스 주택은 아파트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장동이 그래서 골칫덩거리였던 B1인데 이걸 처음에는 효성 건설에다가 시행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 오랫동안 분양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막 뛰는 거야. 뛰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250억밖에 못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겠지. 엄청나는데 옆에 보십시오. B1 블록에 대한 250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언론사 추정 수익을 보면 동아일보가 650억, 유스피은 917억, 한겨레는 1000억, 아시아는 1,500억, 중앙일보는 1,500억. 그 평균 나눠보니까 한 1,113억 정도 남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남았다고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한 400억 이상은 남았을 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런데 그래서 2,430억은 누구 거다? 김만배가 관리했던 거긴데 그 김만배는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실까요? 끝났어요. 아니 그 앞에 다시 앞에 좀 그 앞에 장으로 넘겨 보시면은 이게 다인가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 내용 속으로 보면은 김만배가 관리했던 거는 그 아까 4,040억하고 그
그걸 사전 40억 중에서도 지기가 관리했던 거는 김만배 1호, 천하동이 1호,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 누나, 이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천대유 577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그 A1, A12을 하고 B1을 남겼는 거를 김만배가 관리했다고 아까 그 표를 한번 같이 예. 보시면 좀 좋겠네. 예. 요걸 보면은 2,430억이잖아요. 예. 이 2,43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가 그 김만배가 썼는 돈은 보니까 회사의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820억이 남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 맞아요. 그러면 1,600억을 김만배가 쓴 걸로 돼 있는데 그 1,600억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김만배가 출처가 불분명한 423억을 가져갔어요. 그냥 회사 돈을 그냥 무조건 그냥 가져간 거야. 네.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가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요. 그런 거를. 네. 대표가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언젠가는 회사에 넣어야 될 돈이잖아요. 장부상 그렇죠. 넣어야 될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유동규가 뭐 428억을 뭐 유동규 내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600억은 650억인가요? 650억은 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650억을 김만배가 공통 경비로 제하는 이유 배당으로 가져가서 돈을 회사에 넣으려고 하면은 세금 내고 423억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어렵나요? 복잡해지나요? 설명이? 예, 설명이 너무 반개로 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어서요. 네. 예, 정확하게 좀 그 여기서 좀 끊어서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경찰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소장의 내용은 부풀려진 게 맞고 그렇죠. 경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각자들은 해먹기 위해서 돈을 갖다 빼돌렸는데 그 각자가 빼돌린 돈의 규모는 많아야 200억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는 예. 각자의 목들은. 근데 경찰은 그러면, 저렇게 부풀리는 동기가 뭐예요? 아니 그래야 이재명이 못된 놈이 되는 거죠. 목표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배당금을 배당금이 아니라 그 배임죄를 재우려고 하면 조담이 배임죄를 갖다 짓게 하고 싶어서 9,600억까지 붙는 거예요. 역사상 진짜 엄청나게 해먹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군요. 막. 되도록 많이 해야 그 중에 일부를 얘들한테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재무제표에는 103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화동인 44억 중에서 하천대유에 577억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김만배 뭐 7명이라고 다 빼고 나면 577억 중에서 세금 내니까 103억밖에 안 남았다. 그럼 세금이 얼마 나갈 게 없죠. 지금 금빛솜님 그리고 짱님 하롤릴님 이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신 분이에요. 숫자 흐름 다 이해하시고 예. 지금 야 안청자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심지어 또 앞에서는 이걸 다 찾아내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난리야, 예, 후원을 해주시는데 또 이해를 갖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돈을 남은 게 실제로 그 4,500억까지 남을 수가 없는 구조지만 어쨌든 못해도 2천억 이상이 더 남아서 한 6천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중에 진짜 주인 찾아간 돈들이 꽤 많아서 이 앞에서 바지사장 노릇을 했던 김만배나 남욱이 가져간 돈은 1인당 200억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뭉칫돈 한 4천억 정도는 어디론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가를 보면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사라진 돈들 있잖아요. 그 사라진 돈들은 전달이 됐단 말이야 어딘가에 전달이 됐는데 50억씩 전달된 사람들이 있고 곽상도처럼 근데 박영수는 50억만 전달된 걸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소 300억 이상이 전달된 게 아니겠느냐 의심하는 건데 이제 예. 아까 그 땅에 대한 수상한 흐름 때문에 그리고 이기성이라고 하는 외사촌을 통해서 돈을 예. 갖는 게 박영수하고 무관하게 갔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그렇죠.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체 하천대유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긴 수익 있잖아요. 네.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데는
키넨 파트너스하고 MSBT하고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쓰여졌는지 아닌지 이것만 수사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모든 수사가. 그래서 제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금융 추정만 해도 끝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계속 막 대도 안 하는 지금 이재명한테로 지금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이러고 있는 거든요. 선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진짜 이 대장동 사업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마지막에 돈이 많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김만배 200억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00억 중에서도 자기 처하고 예를 들어서 김만배 누나로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상당 부분은 윤석열한테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아버지 집 사는 데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죠. 지금 그 압류가 돼 있어요. 지금 네. 범죄 수익으로 맞습니다. 분류해서. 그런데 어떻게 김만배가 주인이에요? 김만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김만배가 여기 로비스트다. 로비스트로 들어왔고 중간에 지분을 조금 늘렸다고 해도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돈 가져가는 사람은 뒤에 숨어 있잖아요. 보면 키넨 파트너스가 A1, A2를 시행했고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MSBT가 A11 거 가져갔고 김만배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A12하고 B1인데 그 B1에서 좀 남았다면은 김만배가 남았는데 그 속에서 이미 정리해야 될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공동경비 그 50억 클럽들도 해야 되고 뭐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는 용이지. 그래서 김만배는 속으로 지금 이럴 거예요. 감옥에서 이거 자기 거 천하동 1호 이거 내 거라고 해주면은 김만배는 땡큐야. 생유지 생유. 생유. 그래서 지금 내 거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생유. 아 차라리 가서 한 3, 4년 살고 내가 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화천대유 SK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수익만 800억이에요 MSBT 요게 이제 사실 의심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한테 갈 거라고 하는 게 의심되는 사람이 있죠. 이제 MSBT는 이제 차병원과 뭐 배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예, 박모 배우하고 뭐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안 밝히더라도 네. 그 사람들의 회사로 분류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정영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MSBT는 정영학이 끌고 왔고 이 그 키넨 파트너스는 김만배가 나서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SK 쪽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배당 가능 금액이 제 3순위로 해서 우선 수익금 955억 원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 그 감사 보고서에 예. 적혀 있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돈에 SK한테 1,800억이 넘는 돈이 갔어요. 그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죠? 예. 400억하고 저 955억하고 따진다면 자 이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수사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왜 갔으며 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중에 한 6천억 중에요. 1,800억 정도가 SK로 갔어요. SK는 자기가 애초에 집어넣은 돈이 한 800억 됐었죠. 800억 집어넣고 1,800억을 가져갔어요. 1,000억을 남겼잖아요. 두 배 넘는 정도네. 예. 그 800억은 또 어떻게 사용되는 돈인지 그중에 400억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들 전부 회장 사면을 위해서 줄댔던 한쪽은 안종범 쪽으로 줄대고 한쪽은 우병호 쪽으로 줄대고 또 한쪽이 어디였죠? 한쪽은 이제 곽상도 쪽. 곽상도 쪽으로 줄대고 그래서 곽상도를 거쳐서 누구한테 갔냐면 최순실한테 갔고 그다음에 박영수를 통해서 최윤수를 통해 가지고 우병호한테 갔고 그다음에 이쪽 안종범을 통해 가지고 그 안종범한테 간 거죠. 그쪽이 안종범한테 갔고 김신을 통해서 안종범한테 갔죠. 안종범한테는 뭐 돈을 갖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죠. 그 루트는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김신 통해서 안종범한테 갔고 이쪽에서 앞뒤를 잡았던 사람들이 50억씩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이게 마지막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주인인데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인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돈을 뭐 50억 클럽이다 뭐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걸 그 권리가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걸,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를 김만배가 왜 그 사람들한테 그냥 50억씩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 사람들 허락 없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권인 거죠, 신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신박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허락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허락 없이 유동규가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냐? 김만배가 돈을 마음대로 써? 그러네요.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렇지.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주인은 이런 걸 쓰라고 허락한 사람이 진짜 주인일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지금 수사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러네. 지금 수사 방향은 어떤 이게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완전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집을 완전히 지금 모래 위에다 짓고 있는데 이게 모래 위에다 지어놓으니까 이 모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네. 제대로 된 수사 방향을 정했으면은 수사가 탄탄하게 갔겠죠. 그렇죠. 근데 목적이 다르니까 이 그렇지. 수사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검찰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아. 어? 다 조작 수사하고 증거 다 조작해가지고. 지금 비유가 너무 정확하신 게 모래 위에다가 설계를 하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코미디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유동규가 저 대본을 못 외워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코미디가 그러니까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재판정에서 이게 사실이 입각해가지고서 실제로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한다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짜여진 각본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아... 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박영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진짜 내용들을 정리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대로 수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안홍구TV에서는 계속 이 얘기들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서 아예 진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름 돋는 게 여러분 여기서 딴 거 다 떠나서 SK가 화천대유 속 SK 분양 수익과 그 이전에 키넨 파트너스로 가야 되는 확보한 수익, 네. 땅 등등을 갖다 이용해서 확보한 수익이 다 합해서 1,800억 대인데요. 네. 그 돈이 놀랍게도 부산저축은행에서 슈킹한 돈입니다. 딱 금액이 맞아떨어져요.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만약에 돌려준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한테 준 돈을 정부가 구상권 청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의부연이네요. 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이걸 왜 SK가 가져가야 되죠? 예? 우와. 이건 애초에 부산저축은행이 법의 규제를 피해가지고 지네들이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개발사업.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조카시켜가지고 어? 그 팀을 짜서 그 팀의 법적 그 정말 조력자가 박영수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이걸 갖고 개발해가지고 몰래 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최초에 부산저축은행은 자기 그 조카가 그 조우영이 지켜가지고 그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려고 했던 거야. 그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는 공중에 뜨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걸 조우영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조우영이만 잘 우리가 관리 케어를 하면은 이게 내 사업으로 될 수 있겠네. 이거야. 검찰 새끼들이 말이야. 가가지고 수사하고 변호하고 하면서 이런 걸 주워 먹었다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썬라이즈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정리해야 되니까 증거 조작하고 로비 해가지고 압박하고 이러다가 덩치가 막 대충 어떻게 되지 않을 거 안 돼. 핸들링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SK한테 또 넘기고 SK는 이거 먹으면서 동시에 로비 자금까지 해결하고 얼마나 좋아. 생돈 뜯겨야 되는데 돈까지 벌었어 오히려. 야.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렇게 소설을 써볼 수가 있다. 아, 지금 예. 이벤트 아주 좋았습니다. 예, 요런, 네. 요런 소설을 좋았습니다. 써볼 네. 수 있다는 사실. 어. 예.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설로. 아유 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정권 내에서 안 청장님께서 사라지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와가지고 칼을 휘두르시거나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는데 예. 멘트 좋았습니다. SK가 저희가 반론을 받겠습니다. SK가 혹시 소설이지만 또 해명을 하고 싶으시다면 네, 저희들한테 보도 자료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저희는 정정 보도해드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하되 네. 뭐 한 3년 동안 뭐 광고를 넣어주신다거나 농담입니다. 예.